등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다시. 야, 오빠 스모그 머신도 오빠를 거부한다.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리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가 지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 걸어보자.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저 깨진 조각들을 맞춰본다. 부산에 가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엄청 떨리나 보다 오빠. 일단은 혜진 언니 음원이 나왔잖아요. 아, 음원 그게, 얘기를 한번 해야죠. 그게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됐냐면 사실 기한이가 유튜브 채널 하고 있을 때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서 나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판에 그럼 겨울에 캐롤 하나 내볼까 해서 그렇게 내게 된 거야. 작곡가를 두 번 만났어. 처음 만난 날 곡을 듣고 두 번째 만난 날 녹음을 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야 세상에. 작사도 다 하고. 작사는 미리 해갖고. 근데 걔가 한 거는 반영이 좀 못 됐고 안타깝게도 도저히 쓸 수 없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사 참 좋던데. 어떡해.
자세한 가사는 기한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벌써 몇 대째인지 아직도 우린 서로 짝이 없어 야단해 기울인 술잔 수백 번 여전히 짠한 우리 사이는 잘못됐어 솔직히 가끔씩 나 혼자 상상하지 네 코트 네 코트 주머니 속 잡은 두 손 네 맘이 궁금해 넌 내 앞에서 외롭다 말해 이건 뭔가 잘못했어 지금 눈 오는데 넌 어디서 뭐해 오늘따라 왠지 네가 보고 싶어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가득 담아서 전해줄 거야 불빛이 반짝거리는 이 거리 속을 가로질러 너에게 가는 중 어디에 있니 예쁜 얼굴이 눈에 들어와 널 바로 알아챘지 별거 없던 하루하루가 특별해지는 날 널 만나는 이 순간인걸 너는 알까 있어준 건 다름 아닌 너였어 눈이 쌓여가네 내 맘은 애타네 여기 잠깐 앉아있다 가고 싶어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가득 담아서 전해줄 거야 혜진아 너 크리스마스 때 뭐해? 아주 그때 스키장 가기로 했는데요. 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 죄송해요 언니. 죄송합니다. 아 나 데려가. 아니요 그러세요. 아 데려가. 아 언니, 그러세요. 지금 눈 오는데 너도 옆에 있네 오늘 부처 우리 손 잡아도 될까 어색해질까 숨겨왔던 맘 내리는 눈에 담아서 전해줄 거야 재밌죠? 아, 재밌다.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분은 들으면 바로 알 거거든요. 듣고 싶다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아, 그분이를 봤자 이분 아니면 이분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추측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무슨 노래인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가볼게요. Strong. Can't you see the hurry in me?
진짜 진심으로 깜짝 놀랐어. 아니. 내가 진짜 이 노래를 20살 때부터 그러니까 노래방 내 애창곡이야. 오. 원래 친구들 부르면 막 뺏어 부르고 막 다시 부르고 막 이러잖아.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잘 부른 사람 만났어, 드디어. 아니 아니. 와.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연습하다가 막 울었어요. 제가 그냥 언니가 이 노래를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라는 게 좀 가슴 깊이 정말? 느껴지는 느낌? 근데 이제 가사도 너무 감성적인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이제 혼자서 뭔가 좀 강인한 모습으로 이렇게 삶을 헤쳐나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사실은 너무 지금 겁내고 있다. 안아줘 뭐 이런 노래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좀 뭔가 언니와 좀 연관 지으면서 더 생각하게 되는 느낌? 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생각을 했구나. 네, 그냥 언니가... 내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 아, 오빠 생각도 했죠? 아, 근데 이제 언니가 예전부터 좋아, 그러니까 듣고 싶다고 아니, 이렇게 질투를 할 거야? 아니, 근데 너무 멋있다, 진짜로.